아리수 뜨는 중. 로딩 중. 안녕하세요. 시향입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도 너무 더워가지고 세수도 하고 싶고 샤워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아무 때나 이렇게 세수를 할 수 있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헬스장이나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얼굴에 열이 막 이렇게 올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활용을 하는 게 시원하게 뿌리는 미스트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미스트를 아리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미스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내 몸과 수분 케어 제품, 아리수까지 세 가지만 이용해가지고 시원한 미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정제수, 정화제, 살균수 이런 재료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아리수만 있으면 시원한 미스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 336개의 항목을 검사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리수예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요, 여러분. 시원한 우리 미스트를 아리수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금방 지나가니까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공병을 오픈한 다음에 수딩젤을 4분의 1 정도?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 피치 수딩젤 얘는 향이 좋아서 준비를 했어요. 한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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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레몬. 정말 자연이다, 자연.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가지고 화장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정말 오리지널 비타민C 뭐라 해야 돼? 미스트 아닌가요? 이 레몬은 술 먹을 때 이렇게 많이 짜봤는데 깨끗하게 씻고 계세요, 여러분. 지향의 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4분의 1 정도. 아주 상큼한 냄새가 제일 중요한 아리수를 넣어줄게. 아리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 피부 수분을 공급해주는 미스트 완성. 어! 아리수 부족. 괜찮아요. 바로 싱크대 가서 떠오면 돼요. 아리수 뜨는 중. 로딩 중. 수딩젤 두 종류와 레몬즙에 아리수를 다 채워 놨는데요. 뚜껑을 닫고 흔들어주기만 하면 얼굴에 열도 내려주고 수분도 충전해줄 수 있는 아리수 미스트가 완성됩니다. 그대로 흔들어줄게요. 이제 뿌려볼까요? 뭐 잘 보이시겠죠, 여러분들? 오! 제 손등도 벌써 시원해졌어.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촉촉한 거 보이니? 얘는 건조, 얘는 촉촉. 저는 얘가 제일 기대돼요. 피부 때문에 비타민C를 챙겨 먹거든요. 아리수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진짜 생기름 돋나요? 비타민C를 이렇게 뿌렸는데? 이제 공방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제가 또 요즘에 초코공주거든요. 스티커로 꾸며가지고 파우치에 넣고 다닐 거예요. 복숭아니까 핑크. 레몬은 레몬인 거 티만 나게. 별 두 개. 제 나이랑 잘 어울리나요? 레몬 껍질을 차곡차곡 통 안에 넣어주세요. 잠길 정도로 따라주시면 돼요. 냉장 보관으로 약 일주일 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소주를 넣어주셔도 효과는 그냥 비슷해요. 냄새를 탈취하는데 정말 좋은 탈취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아리수를 이용한 미스트, 레몬 껍질로 만든 이 탈취제까지 만들어봤는데요.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저의 꿀팁들을 공유해드렸으니까 꼭 만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리수를 이용해서 만든 미스트라는 점 댓글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재밌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